아 뭐야? 언제인지 봐주세요. 누와 누지 TV 공주 드레스 입었네. 공주 드레스 왜 입었어? 왕자님 만나러. 왕자님 만나러 가요? 네. 와, 그건 왕자님 만나면 선물로 줄 거예요, 책이요? 네. 이야, 좋다. 어떤 왕자님이 있었는데 뚜아뚜지를 너무 만나보고 싶대. 그래서 우리 가는 거야 지금. 왕자님이 뭐 타고 올 것 같아? 차. 어? 차. 아니야, 말 타고 온대. 어? 백마 타고 온대. 우리 여기 왔습니다. 네. 왕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응? 것 같은데? 어? 것 같아. 여기 같아? 계십니까? 계세요? 어? 누구야? 어? 동물 아니야? 동물? 응. 아닌 것 같은데 옷을 입으러 가니까. 뭐야? 아 뭐야? 언제인지 봐주세요. 옆방인 것 같아. 어? 옆방인 것 같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어, 옆방인 것 같아. 여기 맞아요. 여기 아닌가? 뭐야? 아니, 왕자님 맞아? 아니, 아빠 가봐 빨리. 아빠 먼저 들어갈게. 아 참. 어, 안녕하십니까? 왕자님 아닌 것 같아요? 사자 아니세요? 아닌가? 괴물 같은 거. 어 근데 봐봐 미녀와 야수 너네 그 거기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 야수 아니야? 삼촌 왕자님으로 변신하고 오라고 할까? 응. 진짜? 멋있게? 진짜 멋있게 변신하고 오라고 할까? 그러면 하이파이브 해줘야 돼요. 그게 준비인가 봐.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네! 변신하고 오십시오. 네. 저 삼촌이 우리가 만나러 온 왕자님이야. 왜요? 누가 왜요? 응? 어떤 왕자님 상상했는데요? 왕자님! 짠! 아, 오, 말끔해지셨다. 어. 왕자 같나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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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어? 뭐야? 왜? 이게 벨. 얘는 누구죠? 안나. 우와 뭐야? 야. 시티커까지 들어있어. 뭐라고? 시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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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그러면 왕자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왕자님 맞을까요? 노. 선물을 더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죠? 어? 이 옆에 있는 왕자님 이 삼촌은 안성훈 삼촌이에요. 안성훈 삼촌 가수야. 가수. 어 아빠랑 원래 좀 잘 알던 사이여서 아빠가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초대를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설레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봤는데 네. 약간 왕자님이라고. 아, 끝났겠지만 진짜 찐 왕자님으로 인정할 겁니다. 삼촌이 너희를 위해서 마술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노래도 알려준대. 이 삼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네 미스터 트롯 알아볼라. 미스터 엄마 맨날 보던 거. 어? 맨날 아빠 핸드폰 빌려가지고 특별하고 막 그랬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삼촌.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안성훈 삼촌. 어? 이번에 노래가 공주님이거든? 노래가? 우리가 왜 공주님 옷을 입고 왔겠어? 어? 저 삼촌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너네랑 조금 친해지려고 마술 준비해 오셨대. 어? 마술. 어? 그러니까 너 빨리 왕자님으로 인정해줘야지. 아직도 조금 왕자님이라 그러면 어떡해. 계속 찌그리고 앉으셔서 지금 맛을 준비하고 계셔 지금. 뭐 잘 안 드시나요? 어? 네? 긴장돼가지고. 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술 안 내가지고.
떨리잖아. 얘들아, 형제. 야, 마술 이거 보고 어떻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이 됐나보다. 와, 드디어. 이 약간 왕자님이 준비한 마술. 어? 입 안 대고 우유 마시기. 어, 진짜? 우유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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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어, 뭐야? 봤어요? 어때? 신기하지? 뭐지? 우유.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거 속임수 아니죠? 어? 아. 큰일 났다 저거. 좋았는데. 무대 의상인데. 좋았는데. 무대 의상인데. 좋았는데. 어, 근데 신기했어요. 와, 아 이거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이번에는 꽃 만들기. 어? 꽃 만들기? 자, 일단 꽃이 생기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요. 어? 뭐야? 오. 자, 한 번 더. 이제 뭐가 필요하죠? 꽃. 꽃. 자, 꽃. 오! 오! 뭐야? 뭐래? 뭐래? 아니잖아. 깃털이라고? 아, 진짜 저기 선생님 죄송해요. 깃털을 안 해요. 야, 꽃, 야, 꽃이지, 이게 어떻게 깃털이. 아니야, 깃털! 깃털! 깃털이 안에 들어있잖아, 아니야? 삼촌 놀리는 거 재밌어서 그런 거지. 어, 이제는 왕, 얼만큼 왕자님을 인정해 줄 거예요? 오, 많이 늘었다.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 이만, 이 정도? 진짜? 와, 아이들이 곰세마리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곰세 마리를 트로트 버전 어때? 어?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 앞에 거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곰세 마리가. 어, 그렇지. 곰세 마리. 트로트는 네. 트로트 바이브레이션이 또 좀 다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좀 이렇게 굵고. 네. 좀 간드러지는 바이브. 아. 예를 들어서 제가 곰세마리의 트로트를 네. 입힌다. 네. 이러면 아빠 곰은 뚱뚱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필요한데. 진짜 잘한다 삼촌. 곰세마리가 우리 성훈 삼촌의 공주님 신곡 한번 같이 들어봤죠 아빠랑? 저는 너무 좋아서 맨날 부르는데 아이들도 곧잘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몇 번 배워보고 어떻게 같이 한번 셋이서 컬라보레이션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저희가 너무 영광이죠 진짜. 드디어 공주님을 공주님들 앞에서 부르게 생겼어요. 재밌는 안무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노래 부르면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바이올린 춤이 있어요. 바이올린 춤이라고 이렇게. 오케이! 좋아! 아, 맨 처음에 전주 부분? 네. 띵띵띵띵띵 그 부분. 이렇게 턴하는 춤이 있어요, 이렇게. 턴, 한 바퀴. 그렇지! 오! 그렇게 턴하는 춤이 있고, 그 다음에, 오! 잘 하나요? 인사. 바이올린 가요! 자, 공들이 찾아. 공주님, 나의 공주님. 영원히 아름다운 꽃이여. 공주님, 나의 공주님.
당신 생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음 같은 이 시간을 선물할게 고객. 내 손을 잡고서 턴을 해요. 영원을 약속할게요. 공주님 나의 구안님 영원히 꽃나무에 꽃이요. 구안님 나의 구안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꾸지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님 빵! 와! 와 짱이다. 삼촌이 직접 이 사인 CD를 어? 주신대. 이건 아까 아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어 우리도 선물 가져왔잖아요. 와 대박. 앞에 애들이 직접 썼습니다. 진짜요? 와 저보다 글씨 잘 쓰는 거.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삼촌 몇 점짜리 왕자님이죠? 100점. 100점. 와, 드디어. 야. 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아이들을 위해서 저 솔직히 이렇게까지 준비 많이 해오실 줄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뭘 준비해야 될지 몰랐어요. 일단 다 준비해왔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삼촌. 마녀! 와! 마녀 이것도 삼촌이에요. 동갑인데? 진짜 쓰신 거예요? 네. 오 캅송이 아니구나. 뭐야 왜 소리 쓰는 거야. 얼굴이 왜 없어. 양말 것도 야, 삼촌 정리하시는데?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응? 집이 한보따리인데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여기 근데 탈의실이 없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가십니까? 지금 다 챙기셨습니까? 네, 전부 다 챙겨놨습니다. 아... 왕자님 안녕! 왕자님 안녕! 플라우 공주님, 뚜지 공주님 안녕!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냥 가시... 아니 뭐... 차 어디 쫓아오는데 좀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걸어가 네, 조심히 맙소사. 네. 뚜아 뚜지 안녕! 말이 오늘 없어요. 말이 쉬러 갔어요. 바이바이.